양말 내 신발 다 어디로 몰고 가냐? 야, 내가 단 하루도 내가 편하게, 어? 신발 잠깐 벗어놓고 불대고 있으면 신발 그, 어? 장화도 두탁 다 없어지고 말이라, 어? 신발도 다 장화. 에이, 야, 너 신발 물고 어디로 간 거야, 풍경아? 자식아, 아이고 내 신발, 아 내 신발 어떡할 거야, 내 신발. 장화는 한 장은 어디 갔노? 장화 한 장은. 어이? 야 풍경아, 풍경아, 아유 좀 너 왜 그러니? 너 맨날 놀러 다니면서 공부 맨날 공부 안 한다고 내 혼나는데. 자식아, 신발 한 장 어디 갔어? 가지고 와. 어서. 장화 한 짝 가지고 오라. 맨발이잖아, 맨발. 맨발 보여? 신발이 없다니까? 어서?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아이고 머리야. 이 옷도 다 찢어졌는데 네가 이것도 내가 널어놨을 때 네가 다 찢어놨잖아. 내가 어찌하겠노? 응? 어찌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 거 내가? 너 때문에? 응? 아이고 일하고 오니까 신발 하나도 없잖아. 구독자님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 막 뭐라 하더라. 견생이니 인생이니 그런 거 차별하지 말라고.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다. 아이고 이모꼬. 가지고 와. 어서 가지고 오라 신발. 야야 저 보라색 꽃 저거 있잖아. 이거. 이거 요꽃 가지고서 이제 우리 둘이 화해 하자. 어이? 화해하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저희 공부는 못하고 오늘도 풍경이하고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하루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맨날 이렇게 강아지하고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제피라는 겁니다. 우리 그 불가에서는 이걸 해충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거를 좀 뜯어 가지고요. 이걸 뜯어서 겉절이기를 좀 해 먹을 겁니다. 이건 어떡하라. 아우 가시야. 아유 풍경아, 이 가시 봐라. 아우 가시야. 응? 야야. 가시에 찌었다. 손가락. 손가락 피 나나요? 피 안 나네? 거의 뭐 철판이 됐나 손이.
얘는 거물하고 자연을 그냥 저는 그대로 놔두니까 얘들은 뭐 자기 환경이 뭐 맞으니까 그냥 자라는 거겠죠? 나와? 날씨 덥지? 아이고 더워라. 간다. 먹어. 놀고 있어. 앉아서 쉬고 있어. 감자칩 또. 난 간다. 영공킹이다. 보이세요? 발레 있는 거?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일하려고 몸에 몸살기가 있어갖고 했는데 그냥 장갑도 안 끼고 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많이 나왔네. 흙이 좋아서요. 이렇게 슬쩍 해도 쑥쑥 나와요. 많이 나왔죠? 보이시죠? 달래. 달래니. 자, 어떻게 파냐. 아이고, 장갑 필요 없어요. 호미도 필요 없어요. 손으로써 이렇게 탁. 손으로써, 하고 힘으로써 다 캘 수 있답니다. 다 나오죠? 자, 요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조그만하게 애기들이 알배고 있잖아요. 여기 요 자리에 묻어놔요, 제가. 다음에 와서 또 이렇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밴 거는 묻어놔야 돼요. 알이 많이 배요. 그러면 주변에 이게 한번 이제 번식되면은 계속 나오거든요. 또 요에도 있잖아요, 그죠? 네,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이제 애기 뵌거 항상 미리 따요. 이거 먹어도 뭐 소용없으니까 이런 거는 따서 안에다가 묻어줘. 뭐 생걸로. 가장 좋은 거는요. 자, 여기 보이니까, 보이죠? 이게 취나물이라는 겁니다. 취나물. 예. 지금 봄취는 생으로 먹어도 돼요. 취나물. 보시죠? 예, 벌레도 먹었어도 여기도 취나물이 있어요. 그냥 주변에 살살 돌면서 그냥 나오는 것만 먹어도 돼요. 뺐네. 빠졌네. 도덕을 맨손으로 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보이셔요? 식순이? 자, 이 칡순을 보고 그냥 캐는 게 아니에요. 칡순의 굵기를 보고 이런 것도 작아요. 자, 작은 칡순은 우린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크도록 놔두고요. 이것도 다 이제 더덕인데 더덕의 뿌리를 보고 아, 요놈은 조금 캐도 되겠다 결정해서 아직 다 캐지는 않죠. 굵은 놈, 오래된 나이가 오래된 애들을 캐야 되죠. 예의가 아니에요. 작은 거를 캐는 거는, 얘는. 이것도 한 3년, 5년 전에 제가 그냥 막확 뿌려놨는데, 여기에 이제 좀 나이가 든 애들이 있어요. 자, 얘는 보면 생각보다 굵어. 뿌리가. 그리고 요거는 조금 나올 확률이 있다 이거지. 우! 손으로 캘수 있어요. 자, 손으로 캘수 있어요. 캤죠. 배가 이제 좀 굵어요. 자, 그러면은, 야들은 그래도 나이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 우리는. 그럼 요런 걸, 아이고! 하고 힘이 좋아야 돼요. 네, 수는 고추장 비벼 먹으면 되고요. 아유, 야는 주구 애미 옆에 붙은 애기라서요.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지가 그냥 빠진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시 묻어 놓겠습니다. 다시 묶고요. 요거는 요 수는 떼가야 돼요. 요거는 자, 요 옆에 있는 요놈을 내가 이제 오늘 해야 되거든요. 이게 손이 그렇죠. 호미예요, 저는 손이 호미. 됐을까요? 됐죠? 여기 보면 요쪽에 보면 요래 요래 딱 여기 올라왔죠. 나이대가 있잖아요. 요거는 생각보다 크기가 쉬워요.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먹을 만한
크기거든요. 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주구들끼리 번졌어요. 보면은, 야, 여기 보이죠? 이렇게. 여기를 주변을 살살 달래가면서 캐는 거예요. 아유, 호미가 없을 때는 손으로 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는 거죠. 손이 없으면 호미로 캐는 거죠. 별 수 있어요? 손이 호미인데. 으야! 으야! 자, 조금만 더 파자. 조금만 더. 잠깐, 볼일보러 나왔다가, 산책하러 왔다가, 봤기 때문에, 없어요. 괜찮죠? 보세요. 여기가 좀 굵고요. 여기도 이렇게 굵어요. 이거 약으로 쓰는 거죠? 약재로.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7년생 이상 된 거거든요. 요거는 7년생 이상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 손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자라는 흙들 주변들은 오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흙들이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단단하지가 않고 그 지렁이나 이런 애들이 작용을 해갖고 흙들을 밀가루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 주변은 다. 그래서 쌍둥이인가? 오, 쌍둥이. 이거 와 저절로 캐졌지? 쌍둥이가 나왔네요. 아, 몸살이가 있는데, 아, 이상하게 더덕을 보니까, 아, 힘이 생기네요. 더덕을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작은데? 이건 괜찮은데, 이건 괜찮네요. 닫고, 요거까지는 괜찮고요. 요거까지는. 딱인데, 이게 쓴바귀가 지금, 그, 이거, 지금 이제 요렇게 뭐냐, 뿌리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약재가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자, 여기에, 보세요. 지금 측덩쿨을 감고 있잖아요. 요렇게. 측덩쿨이거든요. 요놈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바위, 이게 바위거든요. 바위에다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바위에다 하나, 둘, 약간 살살살살 흔들어요. 주변을. 흙을 약간 요렇게 하고 살살살살. 아따, 요번에는 좀 힘드네. 왜냐면 여기 돌이라서 돌 옆으로 엄청나게 뿌리를 심하게 내린 거를 칙하고 칙이 얘를 묶었어요. 꽁꽁. 꼬사리? 꼬사리? 네, 꼬사리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산나물. 요거는 있으면 하나 보이고 하나 캐고 있으면 하나 보이고. 그렇지. 구독자님들은 저거 욕심 많겠다 하겠어요. 근데 먹을 만큼은 해놔야. 아! 산삼. 어우, 산삼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 굵어 보이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먹는 것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감춰져 있어도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캐게 되는 거죠. 아유, 이게 목말라서. 아, 또 맛있다. 얼큰해, 맛있다. 이것도 엄청 큰 거예요. 이것도 7년 이상 된 거. 주변에 흙 보세요.
밀가루 같죠. 다른 나무들이 이거를 감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감았어요. 이거 식동구리 이렇게 감아서 야들이 못 나오는 거지. 이런 것만 걷어내면 어때요? 걷어내면 나오죠. 이렇게 흔들어갖고 우리 코도가 왜 잘 안 빠질 때 살랑살랑 양옆으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쭉. 와, 엄청 크네. 이건 엄청 뿌리를 깊게 내렸어. 이거 한 10년은 넘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초반부터. 이거는 에, 너 먹었잖아 간식. 그러고 또 그러면 안 되지. 이 간식 먹고 여기 껍데기만 여기 있네. 껍데기 먹을래? 또 먹어. 안 돼. 껍데기는 또 내 간식이야. 이거 머이물 그렇게 해놓은 거 한 모금 니도 마실래? 너 물 뭐 저기 있잖아, 니 물. 니 머이 물 한번 마시라, 니도. 쓰지? 이 손으로 이제 땄잖아요. 머리를. 아유, 더덕을 캤잖아요, 손으로. 맨손으로 더덕을. 저 너 몇 개 캐는지도 몰라요. 쉬어보지도 않아갖고. 이거는 목 마를 때. 너도 이거 좀 먹었어. 되게 맛있어. 맛있어. 먹어. 야, 니가 안 먹나? 나 없어서 못 먹는다. 더덕순이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니 아껴갖고 주는 건데, 그것들. 목마르면 더덕순이뿐만 아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쓴박이 이런 거. 그냥 오염 안 됐으니까 흙 좀 털고 와. 큰 거 한 개. 두 개. 내 더덕순은 내가 다 먹었어요. 이게 제일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세 개. 네 개. 이거는 인삼처럼 생겼다. 닌 저리 가라. 다섯 개. 여섯 개. 그지? 일곱 개. 여기 일곱 개 있네. 여덟 개. 이것도 완전히 인삼처럼 생겼네. 아홉 개. 또 오늘도 열 개다. 내 어제도 이렇게 다 먹었는데, 내 혼자서. 요거가 뭐냐면, 제피순. 되게 좋아요, 이거. 향, 향이 뭐, 예술입니다, 예술. 이거 적어가지고 저 장떡 구워 먹으면은 그냥 아주 그냥,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사람들이. 아유, 저 오늘 장떡 구워 먹을까, 또. 풍경아. 형님 장떡 구워 먹을까? 응? 오늘 더럽죠 순을 먹으면서. 맛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럼 더덕순 먹을래? 너도? 야, 맛이 좋다. 이거 먹으면은 니도 병아리 안 한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하루의 식량을 또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아프지 마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지효였습니다.